이건 뭐예요? 응? 이건 뭐예요? 그 짐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옷 꺼는데 뭔 저기. 예쁘세요. 되게 머리결도 좋으시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60년생. 내년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원 있다면은? 네.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 지금은 남자친구 없으세요? 응. 나도 아직 젊었어.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힘들인 사랑 왔는데 네. 그때 우연찮게 찬송가 1절을 부르고잖아. 아, 434장 나이가 길다가 아멘. 내가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소망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소망은 여러 같이 상대는 해봤는데 처음 네. 해봤는데 네. 결혼을 아직 안 하고 네. 결혼을 해야 되고 예수 믿고. 아, 예, 예. 아니, 선생님 앉으셔야죠. 63. 63 말씀하시네. 네. 엄청 동안이신데. 에이, 뭐 동안이야. 아니야. 늙었어요. 아니, 혹시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 다들 아니요. 보고 싶지 않아요? 약간 울컥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누가 제일 새끼들 제가 가족 얘기해도 되나? 네. 이혼하고 전에 애들 안 본 이가 결혼했어. 89년? 89년 딱 거치 거였대. 응. 내 새끼들 건강하게 아빠가 이런 생활을 하는 거 모를 거야. 사회에 그 사람들 보고 싶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왜 혹시 주무시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거죠? 저희 인터뷰하고 있어서 혹시 인터뷰... 네, 이름은 이용입니다. 네. 먹고 살다가 아니, 저는 수급자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네, 병원 오가다가 이렇게 지금은 고시방에 이렇게 들어갈 돈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네. 무조건 이루어져 살아가시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그러고 싶어요. 빨리 나아가고 이 자리에서 빨리 예. 나아가고 싶어요. 한 가지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네. 내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원은 뭐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나 저 이름은 양창원이라고 합니다. 네, 슬래시만 나 78년 11월 24일 말대입니다. 말대십니다. 그토록 그립고 보고 싶은 제 친 형제들 누나들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예쁘고 네. 정 많고 마음 따뜻한 여자. 생년월일 1955년. 55년생이시군요. 예예. 12월 23일. 23일이 지금 얼마 예, 예. 안 남으셨네요. 예예예. 예. 소원이 있다면. 아. 나는 못 봐 여기에 삼촌 그런 거 해봤자 눈도 못 본다고 눈 못 봐요. 죄송한데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 제가 이따 예,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요? 네. 소원, 희망. 나는 이제 이런 일이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 피해를 주니까. 어, 뭐 소망이라고 뭐 있습니까? 잘 이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죠. 20년? 아, 20년. 그렇죠. 이 장소에서만 20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혹시 신뢰가 안 되면 결혼해서 뭐 자녀분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충만이신가요? 아들이 지금 대학교 군대 갔다 왔고 예병대 갔다 와서 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예병대 갔다 오고 대학. 잘 장성한 건데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어른들부터 안 봤기 때문에 뭐 생각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 모래 꼬리인데 봐봤지 뭐하고. 아무리 미우나 보나 자기 새끼고 뭐인데 자기 핏줄인데 그 잘 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나처럼만 되지 말고 사는 거지.